지난해 발생한 군산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의 건설업체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검찰 공소장을 살펴봤습니다.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결론인데요. 무시된 시공 순서, 조기 철거한 흙막이가 사고를 유발했고 다른 법 위반 사항도 10건이 더 확인돼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군산 금광동의 하수관로 공사 현장. 공구를 챙기러 3m 깊이의 현장으로 내려간 60대 노동자는 무너진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굴착 현장 오른편에 세워져 있던 구조물. 토사 붕괴로 인한 매몰 사고를 막기 위한 흙막이입니다. 흙을 다시 메운 뒤 흙막이를 뽑아야 한다는 공사 시방서의 시공 순서도 무시한 채 그저 편의를 위해 미리 제거해버린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는 잘 안 해요. 사고라고 그러니까. 매몰 지면은 거의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뭐 없다고 봐야죠. 사고 발생 1년여 만에 원청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음에도 안전평가 기준이나 업무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입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을 살펴보니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현장 안전관리는 부실했습니다. 3.5m 높이에 위치한 작업 공간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 설비도 설치되지 않았고 질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밀폐 공간의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는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감독할 감시인도 배치하지 않는 등 흙막이 설비 제거 외에도 1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쏟아진 겁니다. 원청인 사마건설사는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표인 회사. 하지만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는 아들인 윤장환 공동대표인 것으로 보고 윤 회장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감독관이 두 사람을 다 염두에 두고 이제 수사를 했는데 최종 이제 거기 확인된 것 같아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수행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건설사 측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왔고 소명자료를 준비 중이라고만 밝혔을 뿐 사고 책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